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이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4대 교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까지 왔습니다. 4대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큰 부의 도시였어요.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의 중심지가 됐었죠. 아까 보시면요. 여기 중심지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 개 도로망이 있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부의 도시가 될수 있는 위치에 있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교통망이 있었고 부가 이 도시에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 모래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거의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돈도 많고 부가 있고 또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튼튼한 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인드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시벨리 신전의 중심이었어요. 시벨리 이 여신은 자연의 어머니라는 여신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헬라, 로마 그 신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이들 신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신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문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창조를 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복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전의 활동들은 거의 다 그런 문란한 성적 활동이 늘 함께 연행됐던 거죠. 그래서 서머나와 사대는 로마 황제 신전 건립을 위해서 심히 경쟁이 심할 정도로 시벨리 여신 섬겼고 시벨리 여신은 어떻게 제가 일부러 여기 이미지를 안 실은 이유가 징그러워요. 되게 징그러워요. 자연의 어미라 그래서 그 여자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이 우상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의 어머니다. 그런 거고. 또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 사람이 안일해지고 편해지고 간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그런 안일해진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보면은 너무 편하고 나만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죄를 짓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현상이 여기 사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타락한 도시가 된 거죠. 사대 도시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저들은 쾌락과 사치로 더럽혀졌다. 이러한 4대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주후 17년에 4대는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후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는
조세를 탕감하고 돈을 원조해서 사대를 재건했어요. 그만큼 로마에게도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건을 해줬고요. 그런데도 안일한 생각과 교만한 그런 마인드로 살던 이제 4대 도시 사람들은요, 두 번이나 외부 침략을 받아요. 너무나도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외부 적들이 남쪽에 뚫려 있는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도 당해본 도시예요.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진 이로 나타나셔요. 일곱 별을 가진 이는 고요한 죽음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사대 교회. 믿음이 죽은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던 이 사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대 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영을 가지신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영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잠들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가, 겉으로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예수님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아닌가, 아니면은 내 신앙이 진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가지신 주님이 죽게 된 사대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 살아있는 살리는 영을 가지신 주님이 죽어가는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명 있다. 우리가 주일을 해도 계속 세마포 옷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옷은 성도의 행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우리인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주위에 그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없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다시 거꾸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는 과거에 명성했던 교회지만 이제 영적 빈사 상태를 만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의 생명력을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사는 모습.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다 그냥 머리로 나는 기독교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기뻐야 돼. 그러고 진짜 기쁨은 없는 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살아있는 말씀을 줬는데 진짜 그 생명력만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까 모순이 가득한 기독교인이 되고, 내삶 속에도 진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곱 교회 중에 다른 교회와 조금 달랐던 부분은 이거예요. 다른 종교와 세상 사람과도 다 영접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지역의 모든 물류와 사람들이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와
사람들을 접하였는데,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도 오케이, 너가 믿는 그 어떤 우상도 오케이, 그냥 우리 다 서로 잘 지내자, 그냥 평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다른 종교랑 다 하나가 되자. 우리 뭐 이름은 다르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다 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최근에 저기 미국 국회에서 목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고, 뭐 브라만, 저기 인도 신이잖아요. 브라만 신과 뭐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낸 거예요. 그것을 다그 사람도 만족해하고 이 사람도 만족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미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흥황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인간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하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거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일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진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그 말씀은 빼먹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런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첫째, 자신들의 과거 업적을 숭배할 때. 나 왕년에, 또는 난 젊었을 때, 아니면 뭐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헌금도 이만큼 했어, 그런 것들. 사도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긴 과거의 업적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거에 만족을 하다 보면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성도의 생명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림에 있다. 과거는 과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고, 현재에 열심히 해야지 미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생명보다 형식에 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느냐, 말씀을 깨닫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배 그냥 참석한 거, 예배 보러 온 거, 그게 전부고 끝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일로 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열심히 말씀 들어도 거기 듣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행함이 되고 언행이 되고 내 삶의 걸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니까 10년을, 20년을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루틴이 돼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명주의, 내용 없는 이름, 실상 아닌 허실은 언제나 생명력을 죽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정확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실적 안일주의. 사대교회는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도, 이세벨주의 같은 거짓 교훈의 유혹도 없었어요. 아무런 내적 외적 저항도 없이 평안하던 안락과 방종과 물기력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런 박해가 있었던 교회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편안한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은 더 떨어져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장성함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칼을 주고 돈을 줘도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해로운 일을 할것 같은 그런 나이 때는 주지 않죠. 그걸 가지고 좋은데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의 분량에 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안일한 믿음, 안일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그것을 더 세상을 기쁘게 만들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면은 2절 3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살아나라는 거죠.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깨어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CPR 해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깨어나게 하듯이 인공호흡이 필요한 CPR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안 쉰다는 사람이 다시 숨을 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라. 그레고레오가 헬라어로 깨어라는 말인데 정신차려 파수하라는 의미예요. 졸고 앉아 있지 말고 파수하는 이 망을 보고 보초서는 군인들에게 정신 차려서 망을 보라는 거죠. 난공불락에 천연 요새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일에 빠져 두 번씩이나 점령을 당했던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신앙 잘 지키고 있어라고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진짜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난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점령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약한 부분을 적군들이 찾아내 가지고 거기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에다가 이 깨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정신 차리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또 생각하라. 마치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처럼 생각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너에게 축복을 줬고 누가 말씀을 줬는지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키래요. 가지고 있는 거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경고의 말씀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 오시는 것인지 알수 있어야 돼요. 노아 방주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었을 때 7일 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신 것처럼,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됐을 때, 아까 임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이를 가진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다 돼 왔을 때,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며칠 몇 시에 애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대충 아는 거죠. 배가 아파 오니까. 사인들이 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더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깨어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자는 어떤 약속과 허락을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조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 앞에 나가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해서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흰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거예요. 뚜렷하냐 이거죠. 정확하냐는 거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인데, 여기 보세요.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확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모든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때 인받는 자는 이마에,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마는 내 모든 것에 제일 앞장서가는 게 이마예요. 내 모든 것에 앞장서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 사대교회처럼 이게 흐리게 만들어서 진짜 무슨 이름인지, 어떤 신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이, 이 시대는 그냥 그렇게 회색주의, 정확하지 않게 그냥 잘 어우러져서 하면, 되면 된다. 좋게 좋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와 자세가 많아요. 믿음 생활에서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흐려지고 있고, 믿음도 흐려지고 있고,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신학적으로도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뚜렷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서 믿음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하신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뚜렷하게 지켜진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느냐? 끝까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내침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킬 자가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각오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뚜렷한 삶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과 이렇게 흐지부지 섞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죽지 말고 살아남는 신앙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저희 머리와 마음 속에 또 영적으로도 뚜렷하게 깨달아지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 가정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